네, 반갑습니다. 이야기 꽃이 피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보고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아들로 보냈사오니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감없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로 15절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17번째 말씀 제목은 왜 믿음이 의로운가입니다. 이 언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이 언약은 왜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할까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길래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없다 이 경계선을 뭘로 정할 수 있나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이것을 어떻게 정하죠? 오늘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9절 한 절 읽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예. 자, 이 말씀을 좀 알기 쉽게 다시 쓴다면 영생의 복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어요. 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 내용이 뭔가 그 의미가 뭔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조상이기 때문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조상인데 물론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왜 유독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하느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통하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듭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 때 와서 할례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 사람도 또 물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할례가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특히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 그러면 모든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돼요. 모든 사람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어떤 의롭다함을 받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일단 이 말씀을 접하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판부터 졸거나 그러면 이거 싹 지나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할례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굳이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할례는 필요치 않을 것인데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문이 남죠. 일단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는데 그것은 표라고 그랬어요. 표, 세메이온. 표, 표적이란 말이죠. 모형이란 말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고 후대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에 하는 할례가 없었으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의 할례가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할례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모형이에요. 그것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에 하는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례가 무엇인가?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를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가르쳐 줬거든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할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할례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랬어요. 할례파라고 그랬는데 파자는 빼도 상관없어요. 할례자예요. 그냥 할례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첫 번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이 할례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외적인 할례를 정말 진짜 할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의 할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했는데 이 봉사한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입맞춤이에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말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곳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하는 자 자신이 영과 진리로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이 자가 누군가 하면 할례 받은 자다 이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육체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삼킨 바 된 그 상태를 자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앞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육체가 이제 죽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면 예수는 사망이라면 그리스도가 생명이 사망을 삼킨 상태, 그 상태가 뭔가 하면은 자랑거리다 이거예요. 그것만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육은 여기 있지만 사실상 육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느 관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이죠. 영이 앞에 있으니까 이제는. 예, 그런 상태가 뭔가 하면은 할례 받은 사람이다. 예,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파, 할례자라는 페리토메라고 하는 할례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곧 할례 받은 사람이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베풀었어요. 그것이 99세에 했어요. 99세에. 그때 이 할례를 행하였는데 할례라는 게 뭔가 하면 이 둘레를 베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둘레를 베어내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베어냈다라는 것이 될까요? 육신의 생각이죠. 그죠? 근데 왜 육신의 생각을 꼭 베어내어야만 할까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세 가지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보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듣고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말하면 그것은 죽어야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이 뭐가 그렇게 나쁘길래, 응? 착하게 살고 그러면 되지. 왜 뭐가 나쁘길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죽이려고 했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해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뭐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었잖아요. 육체가. 육체가 죽었고 무엇이 살아났어요? 영으로 살아났잖아요. 영. 그럼 우리는 그럼 육체가 없는 것과도 같아요. 사실상. 그러면 육신의 생각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나의 실체는 뭐예요? 그러면 응? 육체예요? 영이에요?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분명해요. 변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들이 됐다면서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육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뭐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라고 그러지. 영지주의. 아니 영지주의가 맞지. 그럼 육지주의야. 뭐야. 그래서 이 할례를
진리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은 육체를 베어내고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는 보이는 모든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나만 육체가 아니고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이 육체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죽으면 세상도 죽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그래서 세상과 나는 서로 못 박힌 거예요. 그 세상도 나에게는 없는 것이고 세상이 볼 때 나도 없는 거예요. 육체는 없어요. 그럼 무엇만 있는 거예요? 영만 있어요. 세상도 영만 있고 나도 영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와 세상이 서로 못 받겠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받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받겠다. 서로 못 받겠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 받은 우리는 영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야말로 할례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육체가 죽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세상을 죽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세상도 나를 죽은 것으로 봐요. 이 죽은 것으로 봤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못 박혔는데 멀쩡하게 세상은 있네요. 나도 멀쩡하게 있네요. 도대체 이게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없는데 있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있는 것이 뭐예요? 가짜잖아요. 없는 건데 있으니까 가짜죠. 이걸 환상이라고 그래요. 환상. 허상이라고 하고 그림자라고도 해요. 이게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실체가 아니라니까요. 참 어렵지 않아요? 실체가 아니고 이게 환상이라니. 그럼 우리가 환상 속에 지금까지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거려?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죽은 거라는 뜻이에요, 그게. 죽은 거였어요. 환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들, 뭐 지금까지라고 하면 다 거기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뭐 50세, 어떤 사람은 60세까지, 어떤 사람은 70세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해요. 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허상이었다라는 생각은 더더군다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보이는 세상이 허상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궤변이냐. 그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 받았다. 마음에 할례 받은 게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도 환상으로 봐야 되고 내 육신의 생각도 환상에 불과한 것이고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실체인가 하면은 영이에요. 영. 영이 실체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육신이었었는데 죽었으니까 이제 내 실체는 뭡니까? 영이에요.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은 언젠가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잠깐 쓰다가 굿바이 하고 간다니까요. 실체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는 법이 없어요. 영은. 영은 죽는 법이 없다고요. 영원하다고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요, 모형이요, 형상, 아니 환상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염세주의로 또 흐를 수도 있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아이 환상 세계에서 뭘 그렇게 살려고 그럴까? 그러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환상 같은 이 세상을 왜 줬겠느냐 이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면 안 돼요. 아까 서두에 할례, 육체의 할례가 없으면 마음의 할례가 뭔지를 모른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이 세상 환상이지만 이 세상이 없으면 영원한 영생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육이 없으면 영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리적인 어떤 물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이죠. 영은 안 보이지만 이 세계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실체는 뭐냐 하면 안 보이는 것이 실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영의 성장이라고 해도 되고요. 영이 더 깨어났다라고 뭐 표현해도 되고요. 영이 더 풍성해졌다. 영은 원래 성장하고 말 것도 없어요. 원래는 영은 그냥 완벽한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온 그 영은 낮은 몸으로 왔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은 몸으로 종의 형체로 왔기 때문에 그 영은 완벽하면서도 이 세상을 경험을 하면서 알아져가는 그런 형상을 보여요,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이 영의 성장을 위한 수단과 도구라는 거예요. 수단과 도구로 활용해야 돼요. 활용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은 쉽게 말하면 쓰다 버릴 것인데 활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영이 성장을 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영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고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육적인 세계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더 깊이 영적인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걸 위해서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 지금 영 얘기했잖아요. 육 얘기했어요. 세상 얘기했어요. 이렇게 설명한 대로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하면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구절을 잠깐 보시면은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 얘기냐 혹은 무할례자 얘기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할례자도 아니고 무할례자도 아니고 믿음으로 된 자다 이런 거예요. 근데 믿음은 이제 아까 설명했으니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상. 육신의 생각도 환상.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다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한 5만 가지는 될 것 같아요. 왜? 환상으로 하나님을 실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했으니 그게 맞아 떨어지겠느냐고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그 교리를 배워요. 교리.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것은 환상이에요. 그거야말로. 안 맞아요. 근데 복을 왜 믿음으로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만 잘 들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대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할례를 행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믿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십계명을 따라서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거지? 이만 하면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근데 역시 그 생각이 뭐였다고요? 환상. 믿음 육신의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환상이니까 환상으로부터 왔으니 육신의 생각도 역시 환상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뭘까? 이미 뭐 거의 다 설명했는데 믿음장 하면 어디죠? 히브리서 11장이죠. 그 부분을 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바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이 바라는 것 다르고 저 사람이 바라는 게 다르면 되겠어요? 딱 한 가지예요. 바라는 것은 그게 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가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보는 것은 바라지 않는 것이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이 진짜 소망이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바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그것이 진짜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의 실상이 뭔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본질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가 실제로 본질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을 했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 이제 깨달아졌어요. 내 안에.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씀 있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깨달은 확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을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이 나의 실체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소망인데 보이지 않는 게 뭐겠어요 도대체? 하나님밖에 더 있겠어요? 응?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소망을 했습니다. 소망을 했는데 깨닫고 보니 그 하나님이 실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신이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깨닫고 보니 신이라고 하는 실체가 맞구나 이렇게 됐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 믿음은 그거라고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왔어요? 예, 네. 그걸 다르게 설명하면 영, 내가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 내가 영이다,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관점으로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앞으로 될지어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 자신이 믿음의 소망, 바라던 것이 이제는 깨달아졌어요. 내가 그 자라는 거. 내가 그구나. 내가 그분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 실제가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깨달은 확신을 의미해요. 확신. 믿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확신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 십자가에서 육을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러면 영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야. 육은 없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육이 없다라는 거, 육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은 없으니까 영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육이 있죠, 우리.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환상. 실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100이라고 봤을 때 육은 그냥 1%나 될까?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한 부분. 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전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육은 영에 비하면 그냥 잠깐 쓰다가 없어지는 것뿐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육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뭔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할례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 육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할례당이라고 했다고요. 할례당. 할례파. 할례 받은 자는 바로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 저 보던 곳 2절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이 영이로 영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이 영이에요. 우리도 영이라고. 육은 뭐예요? 환상, 그림자. 그런데 왜 육을 주었을까요? 육이 있어야 영을 알지요. 영은 안 보이는데 육이 있어야 영이 있다라는 거 알아요. 자, 우리가 잘 때 심장이 뛰든가요, 안 뛰든가요? 심장이 뛰는데 그 내가 지금 심장 뛰어야지 하면서 뛰어요? 누군가가 뛰게 해주죠.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그걸 보고 영이 있다라는 걸 알아차려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자신의 실체는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알았죠? 그래서 영적 존재, 뭐 그런 영성 훈련. 영성훈련. 그래서 자신의 실체가 육이 아니고 영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육체는 영의 도구예요. 영을 알아먹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육은.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서. 그런데 그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 사용하는 건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은 세상을 영을 위한 도구로만 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게. 율법의 행위 가지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잖아요.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요. 그런 말씀이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인데 율법은 뭔가 하면은 율법의 행위는 뭔가 하면은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복받고 잘 살겠지 이런 차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은 사실 1%도 안 되는데 그 1%도 안 되는 육을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갖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10절로 갑니다. 본문 10절. 10절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김 받은 시기는 육체의 할례를 받기 이전의 일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어요? 자기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고 그랬죠? 이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때가 75세였어요. 75세. 75세 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근데 할례는 언제 받았어요? 99세에 받았어요. 99세. 자, 이게 지금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먼저고 할례 펴받는 것은 나중이죠. 한참 후죠. 그러니까 할례하고 관계없이 믿음은 이미 와 있다 이거죠. 예.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육체의 할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뭐가 먼저 있다라는 거죠?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마음의 할례 하니까는, 아,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나도 의롭다 함을 받을 텐데 조바심 떨었죠. 응? 육체의 할례는 아니더라도 마음의 할례는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 받은 적이 있었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이 뭔지는 지금 아까 설명했죠.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라던 것이 영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실체로 됐다라는 거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75세.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또 변경되고 또 할례를 받아라. 그게 99세였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 또 이삭을 바쳐라 해서 이삭까지 또 바쳐요. 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은 굉장히 앞에 와 있었다고요. 그죠? 믿음은 이미 굉장히 앞에서 믿었다. 그걸 의로 여김을 받았다니까 이미. 그런데 이삭을 낳기 전에 할례를 하고 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고 이런 뭔가 절차가 더 남아있다라는 걸 보죠. 그걸 보면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영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신이야. 신.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건 변개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신이 맞아. 그럼 신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 할례는 매일 받는 거예요. 할례는 매일 받는 거라고. 할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포드네스코예요. 죽음.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 죽어 달려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할례 받는 것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고, 바울이 자신을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죽는 게 뭐예요 도대체? 서두에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뭐라고요? 환상. 내 육신의 생각도 환상.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모든 일이 일어나죠. 그것을 뭘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환상으로 봐야 돼요. 환상으로 볼 때 그게 할례예요. 그건 매일매일이 있겠죠? 네. 그런데 그 환상은 하나님이 준 거라니까요. 실체는 실체예요. 그것도 이 물질 세계로서 온 실체는 실체가 맞아요. 그런데 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을 환상으로 볼 줄 아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육으로는 매일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영으로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게 환상으로 보면 이상할 것 같죠? 저 사람 혹시 또라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 누구한테 그런 소리 들을까봐 겁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진리 자신을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 관계없이 내 육체에 온 영이 있죠. 내 육체에 온 영이 있다니까요. 그 영은 원래 어디 있었을까요? 네? 내가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기 이전에 영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근원, 하나님은 한 근원에서 나라고 하는 객체의 영으로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여전히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영이 객체로 했다니까, 객체. 객체로 오는 순간에 그걸 낮은 몸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낮췄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수준을 낮췄어요. 낮춰서 내 육체에 온 거예요. 내 육체에 온 거예요. 그럼 나라고 하는 육체는 뭐예요? 환상이라고 했잖아요. 가짜라니까요. 뭐가 실체이죠? 영이. 그 영은 어디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한 영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참 우리나라 말은 하나님 이름을 잘 만들었어요. 하나. 역시 하나예요, 하나. 님자만 빼도 괜찮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님자 붙여드려야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아들이라고 그래, 그걸. 그 상태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존재하지만 그게 하나예요, 또.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이건 신비예요. 진짜 이건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존경을 해야 되는가? 같은 급수인데 뭐 존경을 하고 말고 있어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찬양 부르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찬양하면 아니 같은 신 주제에 뭘 누구한테 또 찬양을 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면 또 역시 그런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거야말로 잘못된 영지주의로 소이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객체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있지만 손가락은 떨어져 나가도 살아요, 몸이. 그런데 몸이 터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는 지체로 왔단 말이에요, 지체.
그러나 한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원에서 나온 영은 하나님과 함께 이미 존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영이 왔어요. 이미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영이 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와 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가 영이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영이 잠자고 계신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잠잘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은 주무시나요? 주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이 성장하는 동안에 그분은 맞춰줘요. 내 수준에 맞춰준다고요. 맞춰주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모든 걸 다 경험해요. 그렇지만 믿음의 근원 되시는 그분은 이미 나에게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해서 말씀 듣고 하다가 믿음이 마치 외부에서 들어온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영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2차적인 문제죠. 예,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고 75세에 그 후에 육체에 받은 할례는 이것을 알려주는 표식일 뿐이에요. 할례의 표가 뭔가 하면은 믿음이 원래 있었다라는 것을 표식으로 인쳐준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야 되죠? 우리도 할례가 되는가 이거에 봐야 되잖아요.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는가? 내 속에서 마음이 할례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맞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할례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림자와 모형, 환상, 내 육신의 생각도 환상. 이렇게 보아질 때마다 매일같이 죽는 거라고 그랬고 그게 뭐예요? 할례라고 해요. 할례. 할례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한번 주어졌지만 할례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요, 할례가 후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 모두도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기 이전에 영으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영으로 존재했어요, 원래. 그리고 후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믿음이 확증을 받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체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지만 그 근원을 알고 보면 하나님과 하나로 존재했던 영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객체로 온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영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아니에요. 나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나의 실체는 뭐였어요? 영이니까. 영은 안 죽는다며. 근데 내가 죽었다고 할 때 왜 내가 죽었다고 하냐고요. 장례식장 가면 암흑에 써 있잖아요. 이름표가 있는데 그분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니까 왜 죽어요, 그분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제는 하나님의 아들일 때.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은 이미 내 생각에서 내 생각이 환상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버리고 내가 영으로서 살아갈 때 이미 환상이 이제 깨졌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없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 환상, 잘못된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그 법과 네?
자기 기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환상이었어요. 다 환상이란 말이죠. 그걸 아는 순간이 내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고 환상이니까 날아간 것이죠. 그냥. 그리고 영으로만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을 봅니다.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것은 표라는 거예요. 표. 세메이온, 세메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이라는 거죠. 응? 표예요. 표. 믿음의 표. 네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단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할례를 하는 것은 이건 표야. 도장 찍어준 거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육체의 할례로 적용시키면 안 돼요. 왜? 할례는 할례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할례파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각, 이거 몸뚱아리는 그냥 중립적이에요. 항상 육체라고 할 때는 육체의 생각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더 육체의 생각, 이것은 환상이었단 말이죠.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온 오해된 생각들이에요. 이건 그냥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생각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할례당이다, 할례파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그 할례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할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하겠습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외국 사람이라고 또 다 안 하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뭔가 하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그게 할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는데 어느 기간 지난 후에 내 마음에서 할례가 일어나요. 그게 뭔가 하면 아까 설명했듯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할례는 둘레를 벗겨내는 거잖아요. 껍질을. 그러니까 이 세상 보이는 것이 껍질이란 말이죠.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환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환상으로 볼 줄 알아야 내가 영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요. 그렇게 못 보면 내가 영이 아니고 육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을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을 보여준 것이고, 아브라함을 할례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인친 이유는 이렇게 할례로 인쳐줬어. 도장 찍어줬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의로 여김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에게 객체로 왔기 때문에 그 육체의 할례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 영이 이미 와버렸는데 그러면 할례는 믿음이 와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인친 사건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도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환상으로 여길 줄 아는 거. 이것이 할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각자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실체를 보고, 아니 세상을 보고 실체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환상으로 보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어렵죠? 그게 금방 안 될 것 같은데요? 끄떡끄떡 하시는군요. 저게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본문 12절을 갑니다. 12절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네,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은 로마서니까 로마 교인들이겠죠. 로마 성도들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원래 이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니까 이걸 마치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처럼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똑같이 따라서 할례를 받는 백성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걸 의로 여겨 주는 것처럼 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아직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육적인 할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할례당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마음의 할례를 한 자들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이 맞다면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아까 본 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할례파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하나님의 성,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럼 내가 영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요? 내가 영이면서 진리여야만이 되죠. 가능하잖아요. 그래요. 이래봬도 우리가 영과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육체의 할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이거 분명히 합니다. 마음에 받는 할례의 조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자,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마치 앞에서 할례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할례 받는 자도 구원받고,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도 구원받고,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하니까는 이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앞에서 설명한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조상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됐는데 그 할례가 뭔가 하면은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요. 그리고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이고 마음의 할례는 그 다음이에요. 의롭게 되는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은 이미 와 있는데 내가 영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어요. 믿는데 그렇게 믿음이 확증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할례 받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뭘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허당으로 봐야 돼요. 껍데기라고, 껍데기.
그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자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이 세상에서 이 환상을 보고 깨어나는 거예요. 이건 환상에 지나지 않는. 그러면은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을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환상으로 보는데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육이 아니고 이제는 영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영이니까 육체가 아니니까 육체를 볼 때 영으로밖에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헛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제 실체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거 환상이었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대체하는 내 마음이 어떨까요? 환상으로 안 봤을 때는 어떻게 봐요? 실체로 보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놀랄 일이 많아요, 저거요? 엄청 많죠. 아주 경기할 만큼 많잖아요. 근데 이걸 환상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 너무나 이 세상이 실체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환상으로 볼 수가 있지? 이제 이게 숙제가 남아있네요. 거기에 대한 좋은 방식이 있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어떤 좋은 방식일까요? 이 세상을 환상으로 보겠다라고 결정을 하세요. 믿음으로 결정을 하시라고, 믿음으로. 내가 지금부터는 그렇게 보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아져요. 왜?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어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거라니까요. 간단하죠? 그냥 지금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환상일 뿐이라고 믿으세요. 그렇게 안 믿으니까 실체로 다가오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럼 맨날 주어 터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거 진짜라니까요. 왜 이 세상이 환상인가를 좀 증명을 해드릴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성경 보고 있는 게 2000년 전 정도 되잖아요. 그때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2000년 전에 살던 분들이 갑자기 오늘날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외계에 온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전과 지금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역시 2000년 전 것은 환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2000년 지나면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볼 때는 환상으로 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았대? 아이고, 저 미개하게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거 꼬락서니 좀 봐라. 그럴 겁니다, 아마. 이 세상은 환상이에요, 그래서.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환상이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그걸 영에 내 영이 깨어나는 데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그랬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영을 위한 수단과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믿기로 작정을 하세요. 근데 안 믿어져도 일단은 믿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믿어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져요. 그러면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초월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응? 뭐 산에 가서 돗자리 깔고 뭐 돌을 닦아야 되나요? 아니,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건데 얼마나 쉬워요. 이 세상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까운 곳에서 가르쳐 줬는가 하면은
잠이에요. 잠.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것은 죽은 것을 보여주죠. 잠잘 때 내가 잠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자는 것은 잠자는 거야말로 그 시간이야말로 평안이죠.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그걸 보면서 세상이 일단 세상이 이렇게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죽은 거야. 이게 환상이야. 이것을 잠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영은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안 자겠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영도 잘 수가 없어요.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는 내 육의 존재와 자지 않는 그 영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월등합니까? 영이 월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잠을 통해서 죽지 않는 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잠은 이제는 무엇을 위한 도구가 됐어요? 영을 위한 도구가 됐죠. 영은 잠자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 도구가 됐잖아요. 잠이 이렇게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잠을 자야 잘 수 살 수가 있죠. 잠을 안 자고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고문이 가장 큰 고문이 뭔가 하면은 잠 안 재우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은 잠자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잠을 통해서 영의 그 완전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영은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영은 먹을 필요 없어요. 영은 생명 자체예요, 그냥. 영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고 영은 뭐 일할 일도 없어요. 영은 할 일이 없고 그냥 그 존재로만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그런데 육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육과 영을 먹는 걸 통해서 또 비교가 되죠. 예, 그래서 이 먹는 거, 잠자는 거 이게 다 환상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실제로 존재는 하지요. 이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영이 증거를 받기 위해서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 이것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월등해요? 영이잖아요, 영.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를 제거를 해줬잖아요. 응? 그렇다고 이 육체 몸뚱아리를 학대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참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환상으로 보느냐, 어떻게 그림자로 보느냐, 이 문제는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세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예.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삶이 열려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매일매일 겪는 일 속에서 그걸 환상으로 볼 줄 알잖아요, 내가? 그럼 그렇게 보는 만큼 내 영이 깨어난 거예요. 그렇게 볼 줄 아는 만큼 내가 영이 더 밝아졌다고요. 더 드러났다고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환상으로 살아있는 자신이 실체가 되는 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환상으로 살아있는 자신이었어요. 원래는 우리들이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을 따라온 환상이고 이 환상이 사라지면서
실상인 영과 진리로 사는 것이 돼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이제 진짜예요. 웬만한 것은 그냥 놀랄 일도 없어요. 이제는. 자, 그러면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네. 이제 할례의 이야기에서 율법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할례는 이 겉의 세상을 실제로 보던 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는 거, 그것이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 율법도 뭔가 하면은 율법도 율법 세상을 의미해요. 똑같아요. 할례나 율법이나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세상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할례로 세상이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지면 세상을 선과 악으로 봐요. 어떻게 봐요? 선과 악으로 안 보겠잖아요. 이게 환상인데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뭐예요? 사랑. 율법의 완성, 그게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 우리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달라질라는지 참 기대가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 영적 상속자가 되려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영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그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으로 보이는 이 율법 세상은 환상이고 그림자인데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게 완성이죠. 깨닫게 될 때 율법 세상이 완전하게 되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본다라고 하니까는 좀 무서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허무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안 보고 그냥 실제로 보면 사랑으로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마태복음 지금 보고 있죠. 5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가장 작은 점, 성경 66권 전체라고 보면 돼요. 가장 작은 점까지도 모두 사랑으로 완성될 때 그게 환상으로 봐야 사랑으로 완성된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 천지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천지가 뭐예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 천지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면 그게 사라진 거죠. 그죠? 실체로 나타났는데 환상으로 보면 그게 다 사라진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서는 사라진 거죠. 그것이 율법이 완전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세상이 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도구로 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환상으로 여겨지는 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의미상 사라지는 것이 돼요. 나에게는 의미상 없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뭐만 있는가? 하나님만 있죠. 그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만 있는 거, 이 세상을 볼 때 환상으로 보면 나머지는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게 완성이란 말이죠. 이 세상의 완성. 자, 그러면은 본문 14절로 봐요. 14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예, 율법에 속한 자들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이 세상을 환상으로 못 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실체로만 봐, 그냥 실체로. 그리고 자기 생각을 넘어 육체를 신뢰해요. 육체를 신뢰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해야지,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상속자로 여겨준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죠? 내가 영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영이라고 생각 못하는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해. 근데 그걸 의롭다 여겨줘.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거지. 믿음은 헛것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럴 수 없다. 믿음이 헛것이 될 수도 없고 약속이 파기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내가 영이라고 하는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가요? 이 세상도 보이고 내 육체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이게 환상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죠.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삶이 너무 가볍다고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왜? 죽음이 없는데 뭐 영이 난데 뭐 육이어야 죽음이 있지. 그잖아요. 간단해요. 믿지 못해서 그렇지 믿어버리면 아주 간단하다니까. 자, 15절을 봅니다. 15절. 자,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네. 여기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진노를 당하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면 진노가 올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올게. 올게는 뭔가 하면은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환상. 물론 진노라고 사용도 해요. 그런데 그 진노가 뭐냐면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그러니까 환상으로 볼 줄 알면 진노에서 벗어난 것이고 환상으로 볼 줄 모르면 진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환상인데 환상으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환상으로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일을 한다. 환상으로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는 다 율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율법은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만 그걸 볼 줄 아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럼 잘 못 본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이 먼저 했잖아요. 그죠? 믿음이 먼저 했으니까 아주 시간이 가면서 이제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환상으로 이룬다 이런 뜻이 아니고 환상으로 일한다 이거예요. 환상으로 일을 해요. 표적으로만 일을 하고 모형과 그림자로만 일을 하는 것이지 표적과 이적, 그림자를 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 악하고 선하고 이런 개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람도 환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좋은 거 나쁜 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환상이잖아요. 환상을 보고 아유, 놀래니까 내가 놀래는 나도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체가 되면 놀랄 일이 없다. 예.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 14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으로 이걸 봤어요. 그런데 그걸 잡아먹으라 그래요. 응? 짐승 뭐 새 기는 거 이런 것들.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은 율법적인 생각이죠. 어? 민족에서 비롯된 그 속된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세상에서부터 온 개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개념이라고. 그럼 우리도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다니까요. 5만 가지 된다니까요. 5만 가지. 그래서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죠. 율법의 생각으로 세상의 것은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랬더니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왜 깨끗하게 했다고 했을까요? 그 내 귀퉁이에 보자기로 내려온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해요. 이 세상. 이 세상은 다 깨끗한 거야 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나쁘고 악하고 선하고 이런 게 없다고. 왜? 왜 그럴까요? 환상이기 때문에, 그림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낸 세계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깨우는 환상과 도구일 뿐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깨끗하게 해준 거예요. 아셨죠? 예. 자, 17절 읽어봐요. 17절. 자,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므온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자, 여기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아까 진노를 이룬다 할 때 그 진노 단어예요. 이게 올게라는 단어예요. 똑같아요. 진노가 뭔지 알아요? 환상을 환상으로 못 보면 진노라고요. 환상으로 볼 줄 알면 진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 본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누가 왔어요? 고넬료가 왔죠? 아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죠? 참 이상하잖아요. 저게 환상이야 라고 베드로가 속으로 의아해 했다고 그랬죠? 아, 저게 환상이 맞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이제 알아먹었어요. 환상으로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제 알았겠죠. 베드로도. 그랬을 때 고넬료가 왔습니다. 세상을 환상으로 볼 줄 알 때 로마의 그 경건한 고넬료. 고넬료가 구원의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 고넬료가 도착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그 속에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냥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나 할례를 받았을까요? 마음의 할례는 아직 못 받았죠. 고넬료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제는 고넬료 집에 가서 뭘 해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실상을 쫙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보자기 네 귀퉁이로 온 것은 성전의 개념도 되지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환상이라고, 환상. 근데 그걸 환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고넬료와 같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고요. 환상으로 못 보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환상으로 못 보면 세상이 귀하잖아요. 세상을 전하지. 그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 같아서 세상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전하고 있든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 세상이 환상으로 보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진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로마서 끝에 15절 다시 보시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환상으로 이끌어간다, 환상으로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환상으로 드러나면 율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면 범법이 있어요, 없어요? 범법도 없지요. 환상은 선악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거 나쁜 게 없다니까요. 모든 것이 도구일 뿐이에요.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구일 뿐이라고요. 아셨죠? 이걸 확실히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환상으로 본 만큼 진짜를 봤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그냥 진짜는 못 보고서 환상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봤을 때 환상으로 봐져요, 세상은. 그렇게 되고 싶죠? 네. 그래서 범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사라지면 범법이 없고 처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벌도 없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율법 세상이니까 그 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 세상 안에서는. 그러나 그걸 환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오해했던 환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세상도 영의 완전함을 증거받기 위한 환상이며 도구였음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 주셨사오니 날마다 세상을 보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상에서 영적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